미국에서는 아시안계를 겨냥한 혐오 범죄 아니냐 의심되는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로 노인 또 여성같이 약자들을 골라서 폭언과 폭행이 자행되는데 지난주 따로 법까지 만든 아시안계 증오 범죄가 왜 끊이지 않는지 세계를 보다 강은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마스크를 턱까지 내려 쓴 20대 남성이 마주오던 노인을 향해 주먹을 날립니다. 장을 보고 오던 중국계 70대 할머니는 벽에 부딪히며 그대로 쓰러집니다. 벌건 대낮에 행인도 여럿 있었지만 용의자는 태연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40대 흑인 남성이 18살 여성에게 접근해 성희롱성 발언을 하며 출신지를 묻습니다. 한국계라고 답하자 이후 북한 내충부 핵 테러리스트라며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After I pepper sprayed him, he kind of just charged at me and like kind of threw me to the ground, and I ended up fracturing my ankle. 경찰은 이 남성을 증오 범죄와 폭행, 성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다음 날 석방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해도 말리는 사람이 없고 뉴욕 한복판에서 무차별 발길질을 당해도 보안 요원조차 외면하는 현실에. 아시안계는 분노를 넘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증오 범죄를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 등이 동기가 된 범죄 행위로 정의합니다. 단순 폭행이라도 증오 범죄가 확인되면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수치는 미미합니다. 증오 범죄 피해 호소 건수는 연평균 20만 건이 넘지만 보복 등이 두려워 실제 신고는 10만 건 정도며 증오 범죄로 기소된 건 1만 5천 건에 불과합니다. 폭행이나 폭언이 인종 혐오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국 법원은 법포 조항을 들어 만약 인종 혐오가 없었다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점을 피해자 측이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범죄라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사건을 진행을 하다가 혹시라도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그 경찰관이라든지 검사가 괜히 인종 혐오 범죄가 아닌 것을 인종 범죄로 연관지어 생각한 거 아니냐. 실제 지난 3월 애틀랜타 스파 총격 사건 당시에도 경찰은 용의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And yesterday was a really bad day for him and this is what he did. 변화의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아시아계 증오 범죄 보고와 수사 강화 등을 담은 아시아계 증오 범죄 방지법에 서명했습니다. One of them is standing together against hate, against racism, ugly poison that has long haunted and plagued our nation. 미국 내 한인들도 참지 말고 신고하자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There are three pages in here of space to write the description of the perpetrator and the incident details like the location, the time, who was there, like the bus number that happened in a bus. 신고나 처벌 강화 못지않게 중요한 건 예방과 교육입니다. 코로나19 발원지가 중국이더라도 중국인을 포함한 아시안계가 폭행을 당하거나 차별을 받아선 안 됩니다. 비난과 저주를 넘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계를 보다 강은합니다.